작년 11월 음주 측정기 오작동에 따른 리콜이 시행됐지만 그 이전에 경고 처분을 받은 1200여 명의 운전자들의 벌금은 면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BC 차량감독청은 기계의 오차를 인정, 리콜을 통해 음주 측정기의 적발 수치를 혈중농도 0.05에서 0.06으로 조정했을 뿐 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. 음주 측정기 정확성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작년 10월. 맥주 두 잔을 마시고 운전 중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.08로 처벌을 당한 한 남성이 이의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부터였습니다. 경찰 당국도 측정기의 오차 에러를 인정하고 주 내에 2200여 개의 측정기를 회수, 단속 하한치인 0.05에서 20%의 마진을 준 0.06으로 세팅한 후 현장에 재배치했습니다. 한편 작년 9월 1일에 새로 강화된 음주운전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달 평균 557명의 운전자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 0.05에서 0.08 사이로 경고를 받고 있으며 1129명은 0.08 이상으로 적발되는 실정입니다. 운전자들은 티켓이 발부된 지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재조사를 위한 문서 작성에 $100, 구두조사를 위해 $200를 지불해야 하며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1526명이 이의를 제기해서 266명이 승소했습니다. 현재 음주단속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.08 이상 시 3개월 면허 정지와 30일간 차량 압류, $500 벌금, 0.05 이상 시에는 3일간 면허 정지와 차량 압류, $2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